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목회자의 부임에 아버지 또 이렇게 하나님께 신부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지경을 넓혀서 이 지리 방송이 정말로 방방곳곳에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방송이 되게 하시고 전국 전세계로 소통되는 이 지리 한반도 복음 방송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 오는 모든 목회자님들 더욱더 강건하시고 아버지 가정에 또한 교회에 복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아멘.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여기 우리 목사님들도 다 사랑으로 이렇게 모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 정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성경에는 사랑 소리가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우리가 서로가 교제하고 사랑을 해야 자꾸 만나고 싶죠. 육적이나 영적이나 모든 사랑도 많이 있지만은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면은 그 하나님 사랑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도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한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삶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 저는 그 아침에 산을 6시경에 올라갑니다. 아, 그런데 저는 그 산에 올라가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 자연의 사랑이 흠뻑쳐져서 정말 내려오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어때요? 아침에 또 이제 출근을 하려면 바쁘게 들어옵니다. 딱 정해졌어. 산에 올라가면은 한 시간 반 정도 도는데 그 좀 더 들으면 늦어요. 또 회사는 10시까지 가야 되고 그래서 한 시간 반 돌고 바쁘게 들어와서 샤워하고 갈아입고 또 버스 타고 이게 이제 쳇바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산에 가면은 저는 이렇게 굉장히 좋을 수가 없어요. 자연의 사랑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산에 가서 하고 그래요. 집에서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옆에서 조용히 해, 그래, 집사람이. 보인다, 뭐라고지. 그래, 가정에, 아내들은 참 물질을 좀 벌어다 줘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라고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가정에도 우리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겉으로 사랑한다면서도 사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헛다가도 많은 것 같고 정말요. 처음에는 참 데이트할 적에 3개월 동안 데이트를 했는데 하루도 안 빼놨어. 예?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큰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뭐 그렇게 대단한 직업도 없었고 그분은 그렇게 정말 믿음도 없었어요. 근데 큰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 제목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네? 이 하나님을 만나자. 그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도 타이밍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항상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 가서 배운 것이 뭐였냐면은
별로 배운 건 없어요. 정말 우리 백상선 목사님 마냥 처음에는 기복신앙으로 다녔어. 기복신앙. 교회 다니면 무조건 하나님 해주겠지. 해주겠지. 물론 해주고 많습니다. 물론. 예. 근데 어느 정도 다니면은, 아, 사랑이 뭔지 알게 되더라고요. 한 10년 수전실에서 봉사를 하니까 사랑이 뭔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리고, 아, 누가 성령 체험했는지, 누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분명히 되더란 말이죠. 성령 안 받은 사람은요, 따르기부터 해요. 떠들어대고. 예? 성령 받은 사람 눈으로 얘기해요. 아, 집사님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눈 조금 크게 뜨면 그 엄청나게 화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첫째는, 저는 그 대형교회에서만 했어요. 신앙생활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승복음교회가 굉장히 커. 에? 또 이천에도 그 이천에서 또 승복음교회가 최고 커. 뭐, 그건 물론 이제 자부심이죠. 내가 다니는 교회가 크다. 이제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내 자부심으로 다녔지요. 그러나 어느 날 믿음 생활을 하다가 정말 그 이천 승복음교회에 다 와서 수전실에서 그 참 믿음 좋은 안수 집사님들 그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여지까지 정말 믿음 생활을 헛것을 했구나. 그래서 이천 승복음교회에서 10년을 하다 보니까 수전실은 뭐예요? 돈만 만지는 거야. 돈 묶고 세고 또 11조 또 도장 찍고 감사한 도장 찍고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만진 사람들 10년 동안 하나님만은 많이 만졌는데 내 돈을 못 만졌어. 내 돈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듬뿍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주실 것이다. 아멘. 예. 다 나누는 법칙이 있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한테 분명히 들어오지요.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예. 봉사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10년이 딱 되니까는 다 그만두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번다고 밖에 나갔다가 어떤 강도사가 와가지고 무조건 학교 가라고 해가지고 학교 갔는데 순종하고 갔는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 타이밍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그 강도사가 그 강도사를 통하여서 나를 이렇게 서게 했어. 그 강도사는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어려운 데 있는 거예요. 내가 가보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데 있는 거예요. 소식이 들어. 근데 나는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계획서를 쓰라고 들어요.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아, 계획서가 내가 뭐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 왔는데 성령이 이끌려서 왔는데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나는 단체 모임 또한 사업장 모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겠다 하고 저는 목회 계획서 썼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단체를 제가 많이 다녔어요. 거기도 잃어버린 신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또 사업장도 가보면은 잃어버린 신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뭐 전도사님. 지금 나 하는 그 다니는 그 아르바이트 다니는 그 사업장도 다 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사업장 예배를. 이제 교회에 올 시간도 없고 이제 이게 믿음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올라가다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다 떨어졌다. 이게 이제 그래프 마냥 이게 그거 뭐 주식 아시죠? 주식. 예? 그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계속 올라가면 예수님 이상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 타이밍을 아는 것은 많이 봉사했다고 만나는 건 아니에요. 또 많이 기도했다고 만나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면은 그때
수준에 맞춰서 타이밍을 줍니다.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를 안 나가셔도 하나님이 선택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 족보에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라합이다. 기생 라합. 기생이라고 하면은 정말 어때요? 그거 알잖아요. 기생하면은. 그죠? 술도 먹고 따르고 또 왔다 갔던 나그네들 접대하고 그 천한 직업이에요. 천한 직업.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라합이 예수님 족보에 올랐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 족보에 올랐어요? 라합은 항상 마음속에 모세의 기적을 생각하고 요소하는 것을 듣고 있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요수아가 고리성으로 고리도로 아래 고리도 안에 여리고로 정탐꾼 두 명을 딱 보냅니다. 근데 그 나라의 왕이 여기 침입자가 들어왔다. 빨리 잡아라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쪽에서 이렇게 넘어오면 간첩이라고 막 잡잖아. 그죠? 근데 라합은 그 침입자를 숨겨둔 거야. 자기 나라에 침입이 들어왔는데 이걸 숨겨준 거야. 숨겨준 거야. 라합은 벌써 알고 있었던 거야. 아, 저건 하나님이다라구나. 이 여리고는 무너지는 시대구나. 이걸 벌써 알았던 거야. 분별이 되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두 명을 다 숨겨주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잘했죠. 살몬하고. 에? 거기서 누가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 그래서 그 보아스는 또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죠. 오벳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 다윗은 누구를 낳았어요? 솔로몬. 이렇게 왕들에 쭉 나가다가 예수님이 딱 거기서 오신 거예요.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그 두 명을 딱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목숨 걸고 한 것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일하면서 정말 누가 족보에 올릴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하고 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셨는데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요. 겪지 나오면서도 무조건 힘들었어. 저는 그렇지만은 남 가정과 똑같이 사랑 나누면서 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조건이 안 되는 거야. 조건이. 조건이 돼야 살지. 아버지도 없는데, 형도 없는데, 나는, 엄마가 학교 오면은, 초등학교 때 오면은, 할머니 왔다고 해요. 나는 숨었어. 다른 사람들은 젊은 엄마가 왔는데, 난 할머니 보는 거야. 그럼 애들이, 야, 종욱이 할머니 왔다! 그러는데, 그럼 어렸을 때는 얼마나 그게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숨어 지냈어. 그래도 나는, 남대로 가정하고 꾸며보고 싶었어요. 꾸며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결혼을 하게 된 결혼을 지금 아내가 참 고마워요. 사랑스러워요. 속으로는 참 그렇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감사해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지금 생각. 그분이 나를 만나. 그래서 그 아내를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됐고 이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자리까지는 울기도 많이 울었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내 동생을 최고 사랑했어요. 최고 사랑.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세상이 없었는데 내가 신학교 때 내 동생이 위암으로 갈 적에 참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낮에는 가서 에? 접대하고 아버지가 없으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내가 해야지. 누나들은 있는데 누나들은 가끔가다 와서 돈만 조금씩 던져주고 가고 안 와. 그럼 걔 보호자가 누구냐 말이야. 나뿐이 못 간다고. 근데 그때 당시 내가 또 신학을 했을 때예요. 그 낮에는 병원 가서 탁 얘기를 하는 거야. 동생이니까 사랑하니까 가야지. 야 밥 먹을래. 형 나 콩국 먹고 싶어. 사와 그러는 거야. 그래 나는 진짜 먹는 줄 알고 아 곰탕집 가가지고 뜨끈뜨끈한 거 이렇게 포장해서 탁 사가는 거야. 동생이 이거 먹겠지. 먹으면 살아나겠지. 그러나 국물 한 점을 못 먹어요. 한 점을 못 먹어. 형 나 추어탕 먹고 싶어. 마음은 먹고 싶지만은 이 육체가 말이 안 들으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렇고야 하다가 저녁에는 이제 신학교 가고 신학교 가면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요. 하면서 그렇게 행복해요. 아, 그 학부님들의 그 김밥 한 줄도 아니고 그 한 조각 주는 거 또 과자 그렇게 주고 또 누가 졸업하고 응? 누가 행사 애경사 있으면 떡 한 덩어리씩 주는 거. 어느 때는 너무 배고파서 먹었더니 그게 채가지고 참 그때가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아니 1년 정도 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여기 왜 앉아있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 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집에서는 돈이 쪼달려서 막 난리치는데 왜 내가 여기 앉아있느냐 말이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이거는 내 뜻이 아니구나. 예?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 앉혔구나. 예? 앉혔구나. 성령님이 나를 앉혔구나. 예? 앉아서 계속 순종하고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돈이 있으나 없으나 돈 없어도 저처럼 잘 타고 다녀서 나는 돈 없어도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아니 학교 들어오고 나니까 왜 반성이 그렇게 심해졌어?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에,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또 그 사연이 간증이 많아요. 예, 어쨌든 간에 저는 에, 많은 사역을 하고 싶지만 또 그때그때의 순간순간에 그 타이밍이 아, 주어지기를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요셉이 아 베냐민 동생을 사랑했듯이 에? 그 동생이 참 아무나 지금도 생각 지금도 산에 가서 한번 기도하다 보면 동생 생각이 나고 흑흑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부모는 그냥 돌아가시면 연세가 들면 그래라 또 해요. 한번 울고 나면 끝인데 동생은 안 그렇다. 동생은 한번 딱 하면 내가 어? 못해줬을 때 그때 생각하면 막 가슴이 엄청 아파요. 엄청. 아,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이 뭔지, 아, 그 하나님이, 예, 그것도, 알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네, 저는, 산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저기 나무가 쫙 올라간 것도 있고 옆에 보니까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걸어놨어. 그 옆에 나무는. 근데 위에 보니까 잎사귀가 하나도 없어. 죽은 거야. 죽은 거. 근데 두 나무를 거기서 거기야. 두 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한 나무는 뚱뚱하게 살이 쪘어. 이게 다 빨아먹은 거야. 물을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못 크니까 햇살이 못 붙이니까 그냥 말려 죽는 거야. 이 나무가 그렇더만에 이 가정이가 이렇게 뻗은 거 있잖아요. 이걸 다 써먹은 거로 무조건 햇빛을 봐야 되겠더만. 예, 그렇습니다. 나무도 그렇게 빛을 봐야 돼. 그래서 우리 영혼도 빛을 봐야 돼요. 아멘. 예, 하나님을 만나야 돼. 아, 한 주간 동안 있다가 교회 안 가면 얼마나 갈급해. 그죠?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돼.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그거는 별 볼일 없어요. 세상의 사랑
돈 있다고 사랑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거 큰일 나는 일.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예? 그 요셉을 강탈하려고 했잖아요. 어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랬더니, 요셉은 어때요? 아마 요셉은 이 머리가 좀 잘 돌아가요. 머리가 잘 돌아가. 그때그때 판단력이 잘 돌아가요. 예, 요셉. 그런 요셉을 가지고 보디발 장군 아내가 탁, 예? 건탈하려고 했으니 요셉이 넘어가겠냐고. 요셉아, 이리 와봐라. 예? 요셉부터 눈치챈 거야. 그래서 도망가려고 딱 그러다 그냥 팔에 잡혀가지고 옷을 벗겼잖아. 아, 그래 도망갔어. 도망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보디발 장군 아내는, 아, 얼마나 열받겠어. 어? 저것이 나를, 어? 이 주인 마님을 가지고, 에? 말을 안 듣고 순종하냐고 그냥 가버렸으니.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하잖아. 이 전능이 나를 또 강탈했다가 이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가가지고 이제는, 아, 그래도 요셉은 거기서 나가려고 노력을 한 거야, 노력을. 그때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딱 들어오죠. 예? 들어와서 꿈을 꾼 얘기를 하잖아요. 요셉이 이때다. 그게 타이밍이야. 예? 이때다. 그래서 꿈을 탁 해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여 내가 바지니 너는 포도송이니 그래서 잔을 대가지고 왕에 바쳤다 하니까 요셉이 보여줘. 사흘은 사흘이라고 사흘이 있다가 너는 회복될 것이다. 근데 떡 맡은 관원장은 뭐 새가 찌부려고 그제 너는 죽는다. 요셉이 딱 판단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거기서 한 소리가 뭐야? 이것을 거울 삼아 정말로 맞다면 그 왕에 가서 내 이야기를 해라. 에? 그리고 자기가 나가잖아, 요셉이 나가. 그 말 한마디 한 것을 자기가 궁을 쳐보니까지 됐던 거예요. 그게 바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만날 때도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큰 하나님 만난 라합처럼 정말 지혜 있고 정말 그 영적으로 깨어 있는 요셉처럼 우리는 이렇게 정말 진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 저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한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했어. 살아보려고. 난 여기까지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이런 노력 안 해봤어. 어떻게 하면 가정을 꾸미고 살아볼까? 아, 어떻게 하면? 그랬더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는 여지까지 애들 학교 다닐 적에 학교 가본 일이 없어. 졸업 때만 가봐. 졸업 때만. 그런데도 애들이 스스로 또 대학을 들어가고. 에? 기적이야. 이것이 기적이야. 아, 내가 돈도 안 벌어가지고 학교도 안 가는 도대체 애들이 대학도 둘이나 다니고 또 군대도 또 저 수도 방위 사령부에 또 떨어져가지고 또 어떻게 5천명에서 5명이 뽑혔대. 이야, 이게 기적 아니야? 내가 군대 보내 얼마나 또 기도했는지 몰라요. 논산에 다 데려다주고 나오는데 엄마도 그러지. 나는 속으로 울었어. 속으로. 야, 쟤 내가 잘 해주지도 않았는데 또 저것이 쬐까는 것이 또 나라 지킨다고 지내게 가는 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때부터 우리 아들로 통해서 나를 새벽 기도를 시키는데, 아, 여기 방사령부까지 올 적까지 그때까지 시작을 했어요. 기도뿐이 할 수가 없는 거야. 기도뿐. 살다 보면요, 언젠가 기도뿐이 할 수뿐이 없어. 아마 그때가 누구든지 다 있는 거야. 누구든 남아있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다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증거인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살아야 할 때가 있어. 그래, 난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좋은 대로 이 서울로 온 거야. 서울로 오니까 내가 왜 좋아요? 에? 차비 안 들여도 가도 되고 돈 조금 있어도 가도 되잖아. 그죠? 벌써 상병 달고 나왔어. 그 전에 몇 번 더 왔다 갔어. 근데 10월 달에 또 나오는데 뭐 제2차례에서 1등 했다 포상 육아를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아, 그 한 번씩 나오니까 그것도 아, 사랑이 예, 많이 있음으로써 그런 것을 이렇게 감찰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 우리 아들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뿌듯해요. 예. 아, 그러나 하나님이 예, 우리를 생각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 교제하고 토론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 알곡 전도를 할까, 알곡 추수를 할까 이런 저기 우리 사랑의 교회 예? 우리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로 예, 하신 이야기는 분명히 예, 성사되고 많은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여기 HB 방송에 전대성 목사님이 딱 전화가 왔어요. 긴 의자 조금만 드리고 그러면 된대. 아이 왔다 이거 긁기 시작하는데 아 사실은 하나님 말씀 준비하려고 딱 시간을 잡고 있었다. 근데 그 시간에 나를 긁게 만들어. 야 너는 하나님 말씀 준비 안 해도 돼. 내가 다 알았었는데 아이 성령님 그렇게 예? 예, 연관이 오더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앉아서 해야 돼. 저 공구 있잖아요. 그걸 다 깔고 앉아가지고, 지금, 야 예? 내가 성전 건축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니에미아는 예, 벽성벽 예, 건축을 했죠. 나는 바닥성전을 해서 바닥성전. 여러분, 작으나 크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HB 방송이 엄청나게 성장할 겁니다. 그때 되면은 이 시간이 기억나고, 정말 HB 방송이 환경이 그랬듯이 그것이 다 간증거리야, 간증거리. 증거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HB 한반도 복음 방송은 널리 널리 평가받는 방송이 될 것입니다. 각 여러분 목사님들 교회에도 부흥이 되고, 정말 한 영혼에도 구하는 교회 사랑으로서 정말 교제하는 친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